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가야산 국립공원 인근에 있는 전원 별장부지 기촌주택부지 할만한 땅에 나와서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기 전에 우선에 지금 제가 카메라를 들은 곳이 가야산 국립공원에서 발원한 물하고 저기 수도산에서 또 발원한 물 합쳐가지고 대가천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는 우리 마을을 휘감아 돌아 나가는 곳에 있는 하천입니다. 하천 대가천입니다. 민물고기 다슬기 지천입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 산이 가야산입니다. 오늘 칠불봉이 연무 현상으로 인해서 흐릿하게 보이는데요. 어쨌든 살기 좋기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수륜면 오천리 마을입니다. 오천리인데요. 수륜면 중에서도 백운동을 제1로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 제2등이 지금 이 동네입니다. 이 동네는 경북 성주군 수륜면 오천리 마을인데요. 사창카입니다. 사창. 사창 마을인데요. 이 마을은 바로 4차선에서 좌회전, 성주서 오면 좌회전, 고령서 오면 우회전에 바로 진입하는 마을입니다. 그만큼 4차선에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접근성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수륜에서는 2등으로 인기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고령읍내까지 한 10분, 그 다음에 성주읍내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대구까지는 약 40분 정도 하면은 35-40분 정도 하면은 충분하게 대구까지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이 동네가 접근성이 좋고 인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우선에 그 현장 감함 잡아보기 위해서 드론 영상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갈 곳은 저기 예전에 지사초등학교, 지금은 폐교됐는데요, 지사초등학교 우측편에 있는 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전원주택이 신축으로 한 3채 정도, 3채인가 4채가 지금 들어서가 있는데요, 바로 뒤에 드러친 땅 오늘 소개하려고 현장에 갑니다. 자, 드론 영상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하천은 대가천입니다. 민물고기 다슬기 지천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산은 내 고향 가야산 국립공원입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이 선이 너무 길다, 그죠?
자, 우리 땅은 지금 제가 다리에서 쭉 들어와 가지고 들판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바로 우회전 해 가지고 땅까지 지금 차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중앙에 있는 전원주택 중앙에 있는 도로는 성주군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도로 문제는 해결이 다 됐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입도로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이 도로 때문에 촌 땅을 매입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땅은 도로 문제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리고 예전에 이곳이 이제 지사 초등학교인데 지금은 폐교돼서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이 정말 컸던 동네입니다. 사창카죠, 사창. 자, 우리 땅으로 한번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부지 면적은 880평입니다.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약 300평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목은 전입니다.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뒤에 산이고 앞에 확 트인 뷰가 좋은데요. 우리 땅 앞으로 이제 전원주택이 세 채 정도 있으니까 여기 뷰가 조금 가릴 수는 있겠습니다. 하수도 배관 이쪽으로 공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올라가면서 시멘트 경사도가 조금 갈빡진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공사를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수도는 인입 가능합니다.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 자, 뒤에 산 앞에 확 트인 전망 뷰가 좋습니다. 평평하니 뷰를 한번 보십시오. 저기가 이제 가야산. 참새가요. 자,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밟아보지는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 여기 다입니다. 아따. 그래도 전망 나와, 그죠? 좋다. 다음에 좌향이 지금 보니까 남서향으로 지금 좌향이 나오네요. 남서향 방향이고, 폭이 넓은 폭이 약 50m 되고, 길이가 좌우측 다 해보니까 제일 긴 쪽이 한 73m 정도 나옵니다. 전기 인입 가능하고 상수도 인입 가능합니다. 저는 별장 용지로 급 추천드립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산은 가야산 국립공원입니다. 오늘은 칠불봉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연무 현상으로 인해서 흐릿하게 보입니다. 자, 이곳에서 보령읍내까지 10분, 대구 한 35분, 40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성주 읍내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앞정만도 좋습니다. 그죠? 뷰가 좋다. 880평이니까 한 세 사람이 집 지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전원마을이 생기는 거죠. 앞에 집이 지금 한 채, 저 앞에 정면에 보이는 요 집은 지금 입주해가 있고, 좌측에 한 채, 우측에 두 채, 지금 팔리면은 팔리고 안 팔리면 펜션으로 활용을 하시려고 그러네요, 사장님이. 그리고 저기는 지금 예전에 지사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저거 팔면 좋은데.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현장 방송 다 했습니다. 뭐 돌 것도 없다. 그냥 뭐 이게 다인데 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현장 다 돌아봤으니까 사무실 가서 보충 설명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저 앞에 진입도 가서 마무리 할게요. 차도 슥 몰고 들어오면 됩니다.
SUV 승용차는 안됩니다. 시다바디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진입도로만 조금 보강공사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땅까지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뷰가 좋다. 완만하잖아요 땅이. 그죠? 앞에는 저 마을 앞에는 이제 대가천이 휘돌아 나가고 있고, 요 동네가 명당 동네에요. 계산 임수객의 명당 동네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사무실 가서 카카오 지도하고 이것저것 보면서 보충 설명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다음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수둔면 5천리 인기 많은 동네는 전원별장 부지입니다. 인기가 정말 많은 동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주 읍내고요. 여기 고령 읍내입니다. 대가야 읍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대구 광역시입니다. 자, 우리 땅에서 성주 읍내까지 약 20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대가야 읍내까지는 약 10, 2, 3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대구까지는 40분, 45분 정도 소요된다 생각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지금 이곳에 위치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 앞으로 대가천이 철철철 흘러서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33번 국도를 타고 지금 이렇게 33번 국도가 이렇게 이제 이쪽 방향으로 하행선이 이제 고령으로 가는 방향이고, 상행선이 지금 보면은 성주로 가는 방향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바로 4차선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신호등에서 바로 다리를 건너가지고 마을 앞 쭉 갑니다. 그래서 다시 우회전, 좌회전 해가지고 슉 들어가면 바로 볼링합니다. 찾기 쉽고요.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차를 몰고 이렇게 논으로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까지 슉 들어갔습니다. 찾기 쉬워요. 찾기 쉽고 SUV는 밖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승용차는 안됩니다. 승용차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전에 여기가 이제 치사 초등학교 자리였습니다. 요거 팔면 좋은데 요걸 매물 안 나오나? 일단은 요거는 이제 공매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우리 위성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보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 정남향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정북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이제 정서향이고요. 이쪽 방향이 정향입니다. 나중에 우리 땅에다가 주택을 건축하시려면은 이쪽 방향으로 지금 건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서향 방향으로 일부 이제 남향도 나오는데, 이쪽 방향은 남서향 방향, 이쪽 방향은 남향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80평인데 와 이래 좁아 보이노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이쪽 방향이 지금 여기 이 부분도 지금 우리 땅이에요. 땅이기 때문에 겉면이 좀 있다. 요거는 나중에 공사를 사이래 끌어내고 여기다 축계 공사를 좀 쌓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쪽 방향이 이제 겉면이 좀 있습니다. 끌어내고 축계 공사를 싸자. 앞에는 지금 축계 공사는 쌀 데 없습니다. 앞에 전원주택을 짓는 분들이 축배 공사를 잘 싸놨기 때문에 그 점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다음 컷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 이 범면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것도 우리 땅입니다. 이렇게 범면이 있다 하는 거. 나중에 축배 공사 싸고 끌어내자. 그리고 상수도가 인입이 가능하다 하는 거. 상수도 인입 가능하다. 상수도 인입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는 지금 갈로가 요까지 지금 이렇게 하수도 가로를 공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전원주택 지금 총 4채인데요. 오늘 우리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이 집 총 3채인데요. 여기는 지금 이 전원주택은 지금 벌써 입주해가 계시더라고요. 입주해 계시니까 3채 중에 뭐 팔건 팔고 안 팔리면 펜션으로 활용을 하실라 하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팔리면 팔리고 안 팔리면 펜션으로 활용을 하겠다 사장님 하시더라고요. 땅 주인하고 전원주택 주인하고 다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지 이용객 확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호지 이용객 확인 바로 넘어가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구 수렴면 5000리 32번지입니다. 수렴면에서는 나야산 밑에 바로 이제 백운리가 인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2등으로 인기 많은 데가 이곳입니다. 이 마을입니다. 예전에 지사 초등학교가 있는 마을, 동네가 인기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자, 지목은 전하고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2910제곱미터. 880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섞여 있습니다. 지역은 보존하고 계획 섞여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입니다. 소축사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형상변경 대상구역인데요. 지금 보호문화재가 지금 있는 건데, 사창서당 외곽경계로부터 300m. 이거는 뭐, 건물 짓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형상변경 대상구역은 뭐 문화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말을 할게요. 신경 써야 될 거는 지금 보면 우리 땅은 지금 계획관리지역에 집을 짓고 들면 40% 정도 금표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존관리지역에 이제 집을 짓고 들면 20%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땅이 지금 자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땅이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계획관리지역이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보존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보존관리지역에 건물 짓고 뜨면 20%고 이 부분에 이제 건물 짓고 뜨면 이제 40%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거 중요한 이야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위제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행위제한 빨리 키져라. 빨리 넣노, 이런 자식아. 자, 우리 땅 단독주택 되죠, 그죠? 단독주택 됩니다. 단독주택 되고요. 그 다음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한번 가볼까요? 자,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제과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미장원. 미용원은 되네요. 미장원은 되고, 이발소는 되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그 다음 제2종을 한번 가볼까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과점 계획관리지역에는 지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세모로 되어 있고 보존관리지역에는 안 됩니다. X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방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저 뒤쪽에는 보존관리지역은 산 쪽에 붙은 땅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도 지금 보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뒤쪽에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사실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해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 방송, 그런 영상, 또 사무실 보충 설명 다 했습니다. 배산 임수격의 땅이기 때문에 뒤에 산 앞에 확 트인 문전 옥답이 다 보이는 그런 딱자리에 위치한 땅입니다. 남서향으로 건물 지을 수 있고요. 또 인기가, 나야산국립공원 아래 동네 수륜면에서는 두 번째로 인기 많은 동네입니다. 4차선에서 바로 진입 가능하니까 저는 별장용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송 다 마쳤습니다.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서비스 드리도록 노리겠습니다. 이렇게 인기 많은 땅은 잘 팔립니다. 참고해서 잘 보시고 이 매물에 관심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이어서 엔딩 들은 영상 갑니다.